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마크팡 클래시 로얄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왜냐면 생방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되게 재밌었나봐. 계속 마크팡 로얄, 마크 로얄 해주세요. 마크 로얄 해주세요. 해가지고 생방송 중에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지난번에 안 했던 사람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픽맨님, 너블님, 그리고 중량님 일로 오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그 영상 보니까. 네네네. 그래. 봤어요? 뭐, 다 못하시더라고. 어? 네? 진짜? 발라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마크팡 로얄인데 저희가 성을 일단 지키는 게임이에요. 성을 지켜야 되고요. 돈을 열심히 벌면 유닛을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군사가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리고 사원은 이제 마나를 생성할 수 있고요. 마나는 이제 나중에 뭐 건축물을 수리하거나 마법을 쓰거나 상대방의 유닛을 빼서 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거 마을을 지으면 이 마을을 지은 숫자만큼 이제 골드가 빡빡 나오게 됩니다. 자, 탑은 이제 방어타워로서 이제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이 방어타워가 지켜줘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에? 자, 맵 와, 지금 바뀌고 있죠? 맵이 예쁘다. 지난번에 했던 맵이에요. 안 했던 맵 하자. 자, 다들 파티 참가한 건 맞나요? 자, 갑니다. 예스! 여기 부금 알아서 깔아줘서 좋아. 뭐야, 나 왜 하늘에서 태어나? 잠깐만. 나 하늘이야? 아닌데? 뭐야, 너 왜 팀 참가 안 했어? 아, 됐다. 아, 됐구나. 오케이, 오케이. 마을 짓기. 여기는 김만드 캐스터. 옆에 계신 분은 김다혜 캐스터.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진키가 뭐야? 스님 캐스터입니다. 버리기 키예요. 그 옆에 깍두기 리타입니다. 오케이. 깍두기는 휘로 버리면서 주세요. 파밍 먹을 거야. 자, 돈 쭉쭉 나오죠. 자, 상대방한테 뿌리면 미친 듯이 나가요. 야, 사원이 뭐더? 뭐지? 사원은 마마를 주는 건축 물이다. 이제 중형님의 마의 개수가 심상치 않음을. 돈 주는 건 뭐야? 돈 주는 거. 집입니다, 집. 상대방 무너뜨리면 돈이 빡빡 나와요. 엄청 좋아. 그거예요, 집. 뭔가 마을. 아, 마을, 마을. 마을이 돈 버는 거, 마을이 돈 버는 거. 빅맨님은? 빅맨님 바빠졌어요? 빅맨님 못하죠. 빅맨님 못해요. 아, 빅맨님 제대로 무슨 쓸라나 모르겠네. 빅맨님 초보라고 할 수 있죠. 사원이랑 저는 완전 고수기 때문에 함부로 까보시면 죽어요 진짜. 아, 그래요? 하는 방법 오케이, 모르죠 지금 빅맨님. 아, 근데 우리 방금 빚고 왔어요. 너블이 빚자 어떻게 죽어. 나 집중해서 그래. 아, 그치 돈이 있어야 짓죠 빅맨님. 돈이 없는 이거 돈 아니야? 마을에서 나오는 거? 아, 돈을 못 써요. 맞습니다. 근데 계속 나오는 게 와, 아니고 와 중요해 봐봐 미친 짓이 지었네. 자 이제부터 아 마을 못 부셨다 저거. 좋아 자, 좋아. 어떤 나라가 풍족합니까 만등님 얘기해보세요. 아 지금 중인님의 마을은 마치 지금 아니 공격하신 겁니까? 보이는 복합지구 아파트 같아요. 공격하다니요 빅맨님. 무슨 섭섭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더럽게 많다 이거죠. 어허 제가 마법으로 건축물을 조용히 하세요 주인님. 조용히 하라고 제발. 훈수 도지 마세요. 아 훈수 좀 하지 마세요 주인님. 진짜 훈수 충아. 지난번에는 훈수 가서 뭐라고 했잖아요 제가. 알겠어 아니 처음 한 사람인데 처음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와중에 중요 순서 말하지 해보니까 알려줘 주인님인데 시청자분들도 알게요. 아고 깝치지 마라. 근데 한 번만 알려줘. 두 번 알려주면 화낼 거다. 빅맨아 너 죽어. 어쩌라고 원숭아. 뭐? 그건 인정. 아, 원숭이 띠인지 어떻게 알고 이게. 자, 주인님은 너구리 마을 너무 많이 지었는데? 초반에 일단 집부터 많이 지어야 돼. 이게 돈 버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어허 우리 너구리 마을. 아 초반에 내가 괜히 공격 가가지고 이거 좀 손해입었네. 야, 쟤 성 피 다른 거야, 뭐야? 쟤 성 피가 맞아요. 빨간색이야. 뭐야 이거? 야, 생비에 기만한 다른 끝날 것 같은데. 왜 끝날까? 그게 아니야, 나 빨간색으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빨간색 왜 빨간색이냐면요, 약간 이게 원래 빛의 굴절은 빨간색부터 시작하거든요. 개소리야 조금. 이제 자기 설정 하나 길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맞아. 자기 설정? 그니까 죽이겠다는 소린가? 와. 이거 좀 꺼져. 알았다, 야. 잠깐만, 아원이 마을 몇 개야, 이거 지금?
뭔 소리야? 와, 너 선생님, 너부터 말하세요. 대도시 대도시. 와. 와, 진짜 많다. 지금 중령님이랑 아군님이 대도시야. 응. 맞아. 내가 보기에는 중령님은 중간중간에 그 뭐지 만화가 나오는 건물 이름 사원 스페이스, 뭐지 사원을 지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효율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마을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야. 하지만 그 해설 불편하네요. 하지만 왜냐면은 중령님이 아군님이 병력을 배출하는 동안 중령님은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를 위한 퓨처. 그러니까 자, 미라클 같은 미친 듯이 먹어줘. 미라클? 아 지금 어. 야 잠깐 병사 있어 내 앞에. 이거 뭐야? 이 공격을 갔어요 핑맨님한테. 오 너블이 공격해요. 나 내가 했다고 아닌데? 누가 너블이, 있어 누가 있어? 너가 한 거 맞아. 아 말해 그렇게 하세요 수인님. 아 참. 별명 위치를 맞기 때문에 핑맨님은 또 100원에 타워 손해를 돈 손해를 또 볼 수밖에 없죠. 맞아요. 아, 맞아요. 중형님 명령이 아니 만등님 그걸 계속 예서가 얘기하시면 공격이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해야죠. 아 제가 해설이라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버님 성 세웁니까? 오케이 오케이 성으로 오케이. 막아요. 한번 막아야죠. 중형님도 아버님에게 100원의 수는 입힌 셈이죠. 30원으로 야 두 개나 설치해놔야지. 사실 기마병 하나로 한 부대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와 돈 많아. 기마병 하나를 보내면은 막느라 타워를 막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돈을 쓰게 만들겠다. 약 10번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병력 하나쯤은 오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아하 좋은 전략이네요. 아주 일리가 있어요. 예 이렇게 중형님은 예, 해설의 예이. 말을 잘 듣고 실수 다지고 계십니다. 좋은 선택이라고요. 아, 그럼요. 야. 아니, 나 이거 한 대 맞고 죽는 거 아니겠지? 다 아니, 아우님 이렇게 합시다. 더 써 있어요, 형님. 뭐가? 싸우지 말고, 아우님 비밀 끝내고 제가 너블이 끝내고 1대1 아, 좋아, 좋아, 좋아.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야. 아, 연합하네요, 연합. 그럽시다. 야, 저쪽 끝내버려야지. 미친 아 너블리 마법으로 중령님 기마병을 흡수했어요. 제 기마병을 흡수를 했어요? 오 신기하네. 킹맨님 기분 많잖아. 근데 중령님이 예, 그 지금 대군이 너블리한테 가고 있거든요. 와 죽겠네 곧 너블아 빨리. 이거 예. 아 그거는 방송을 보고 배우시면 돼요. 방송을 보고 지금 한 게 맞는 선택이긴 해요. 지금 그렇게 맞아요. 하면 돼요. 맞게 가고 있어요. 네, 너무 아 그럼 공해주지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중령님 쌓아둔 만으로 너블린 병력에 3분의 1을 뺏어갑니다. 사실 전부 다 내 거죠? 모든 병기 이렇게 근데 아까 나 왜 이쪽으로 가? 너블린도 만만치 않아요. 계속 네, 뺏었어. 너블린도 다시 뺏어가지고 사이좋게 싸우자 이거죠. 핑맨이 망했죠? 그걸 뺏겠다고요? 그럼 제가 더 뺏겠습니다. 아 핑맨이도 지금 아군님 지금 병력 뺏었어요 마법으로. 아 너블린 까불지 마! 마을이 하나 뺏습니다. 까불지 마! 까부님 마라 까부님 마세요. 중력 선수 병력 중 하나가 역주행하죠. 야, 저 선수는 대선수예요. 그쵸. 반대로 옆으로 한 다음에 어그로 야, 역주행 어떻게 하는 거야? 너블리 날 왜 때려? 아니, 타겟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캐릭터 때리기는 없어. 이거 야, 역주행 어떻게 하냐? 아이? 역주행하는 법은 남의 병력을 뺏으면 됩니다. 말해? 아니, 왜 오른쪽으로 오는데, 오른쪽으로? 맛있어요. 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병력을 보내면 돼. 핑맨님이 보내고 싶은 방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럼 오른쪽 도로. 그러니까 성의 왼쪽. 아버님 성의 왼쪽으로 가가지고 왼쪽. 병력을 버리세요. 예. 네. 그 도로 위에서 버리면 됩니다. 네, 그 도로. 안 돼요. 네, 그러면 병력이 출발하죠. 아 여기서 좀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아버님 전략이 훌륭한 게 지금 방패병 다섯에 지금 뒤에 궁수를 배치했어. 너블이 좀 잘 막는데? 너블이 선수 전략적으로 훌륭하게 막고 있는 듯 보이나 마을이 세 개나 무너졌거든요. 이거는 피해가 저 녀석 죽여줘요 그냥. 아우리 저거 뭐 마무리 거의 끝나갑니다. 어떻게 그쪽 잘 되가나요?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쪽 쑥쑥 부수고 있습니까? 아, 그거 뭐 거의 개박살 났다 보면 돼요. 너무 이제 그거 울면서 집에 갈 거야. 핑맨님은 이것저것 잘 모르는 셈치고 진짜 잘 먹고 있어요. 맞아. 잘 먹고 네, 있어요.
아, 어, 고치는 것도 이제 알아서 아, 못 고쳤어. 아. 맞추고 싶나? 아이! 마니, 자꾸 가보나. 말하나! 에이! 어! 아버님 병력을 다 없애고 지금 기마병이 출격 중이에요. 핑맹님 기마병이. 아, 아버님 병으로. 중령님 병력이 팔짝. 와, 야 너무나 너랑 나랑 이쯤 되면 동맹인데? 아이. 보니까. 자, 저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없애고 있죠. 근데 그 네가 아까 나 공격했었지. 아니 안 했어, 막 아니라니까. 아 그래? 자 힘내라 힘내라. 싸워라, 부서라, 싸워라. 아 지금 너블 선수 잘 맞고 있습니다. 너블 선수 잘 맞고 있어요. 아까 마을이 맞아. 좀 지금 적거 적무 치고 진짜 잘 맞고 있어요. 아버님 막 나만 공격하네 마. 어? 아, 네가 옆에 있으니까 너만 공격하지. 자, 야 너블님 잘 맞고. 아 막 공격하네 마. 아, 아 그냥 넌 끝나야 돼. 아, 그냥 끝나야지. 맞아. 지금 너블님은 그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멸망당할 것 같나요? 사실 기마병이 빨라서 좋긴 한데 그 사실 병력 구성은 궁병이나 창병이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맞아요. 예, 기마병은 그렇죠. 스피드로 승부하는 애고. 아 과연 하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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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다다다. 이게 병력 구성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동 속도에 맞춰가지고. 아오님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방패병을 보내고 그 다음에 궁병을 보내고 있죠. 어 왜 나 이쪽으로 가! 잘가요. 뭐야 어디? 야 저쪽으로 갔다! 조용한 사람. 아 내부리 죽는다. 내부리 반대편에 건물 앉으면 죽는다. 자 근데 핑크 그쪽도 그쪽도 어차피 대군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잘 보낸 거예요 나름. 맞아요 너블님 이제 적당히 죽을 때 됐잖아요. 왜 이렇게 찔겨요? 그런 거 같아. 죽을 때 된 거 같네요. 예. 예. 어? 죽는 거예요? 오, 너블리 아니, 이제 양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초반에 마을 앞에. 마을 이런 게 컸네, 마을 이런 게.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선수. 그냥 약해서 죽은 거예요, 너블님.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요? 시비 걸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겼는데 시비는 걸 수 있잖아요. 시비 걸지 마세요! 그거 마음 말이에요. 지금 공격 중이에요! 아 미친듯이 먹어요. 아, 성이 세칸이 벌써 안돼 너블 선수. 이게 뭡니까 너블 선수. 너블 선수 잘 맞고 있는 것 같지만 뒤에 열 분대가 더 가고 있거든요. 어? 나한테만 그래. 어? 어 세칸 곧 터집니다. 터집니다. 너블 선수 터집니다. 곧 터집니다. 병력들이 뭉쳐가고 있어요. 펑펑 펑펑! 너블 선수! 터집니다 곧! 최고의 발언! 하지만 너블이가 살아납니다! 먹어야죠! 먹어야 합니다! 돈이 나오거든요! 집으로 먹어야죠! 아 돈 먹어야 됩니다! 중앙에서 뭐 무슨 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왜 저는 아무도 안 먹어지죠! 누가 먹고 있는 건가요? 아 이게 누가 먹고 있을까요? 어떤 자식이 먹고 있죠! 있거든요 지금. 자 빅맨님은 한 팀이 지면 돈 나오는지 모르고 돈을 못 먹었어요. 맞아요. 예? 몰라요. 난 미친듯이 맛있어요. 자 그리고 너블 선수를 공격하던 병력은 이대로 빅맨 선수에게로 갑니다. 와 빅맨님. 어 대군이 대군이 아무도 죽는 것 같아. 아무도 돈을 먹은 것 같아. 뭐가요? 아버님이 돈을 먹었을까요? 저 함부로 아니, 건드리시면 빅맨, 저 예민합니다. 아니 빅맨 언제 끝낼 거예요? 아, 좀 걸리네요. 이거 빅맨이가 오 죽는다. 아 빅맨님 말이 속대 맛이. 중력 선수의 병력이 도달하기 시작했죠. 이게 잠깐만 빅맨 속으로 가야 돼요. 저 팀 뒤에 저 개 많은 게. 사실 중력 선수 지난번 녹화에서는 안 보였지만 테스트를 같이 했거든요 아버님과. 아 맞아 해봤었지. 사실 참고로 말하자면 사실 그 테스트 때 제가 이겼죠. 사실 그런데 이제 핀맨 선수가 어 죽었어. 중력 대군이 이제 아버님 쪽으로 가거든요 이거. 아니 언제쯤 끝낼 겁니까? 빨리 좀 끝내주세요. 아 좀 걸리네요 이거. 일단 좀 끝내드릴게요. 아, 예, 예, 나 죽는다.
자, 아버님 보, 아버님 앞쪽으로 보시면 와 코앞까지 했어요. 코앞까지. 야, 야 매병사가 끝낼 것 같은데? 김민이 콧대 올려야지 이 정도면 빨리. 와 김민이 포탑 안 지면 깨지죠. 아버지! 아버지들! 대전에 계십니다. 아마도. 아 마을이 완전 다 불가능. 잠깐만, 야 이거 아버님 나한테 공격했는데 방금 아닌가? 녹는다, 녹는다. 뭔 소리야? 나 지금 핑맨 공격하고 있는데. 뭐지 내 쪽으로 누가 뭐 던졌는데 핑맨님인가 이거? 핑맨, 아버지! 대저 빨리 대저 그냥. 아, 죽으라고. 핑맨이 짓고 있는 타워들 다 믹서기처럼 갈려나가고 있어요. 이거 마치 장미꺼. 자 핑맨님에서는 핑맨 제병사에 듣고 있죠. 사람. 아버지! 예 그냥 죽으세요. 대박이. 아버지! 맛있죠. 맛없어. 비밀 한 돈 줘. 비밀 부셔집니다. 아 뭐야 저거 피 아니었네. 성이 드디어 성이 공격됐습니다. 뭐야 중력 옆으로 오고 있잖아. 아니 마을이 내가 공격한 거 아니야 이거. 그 아까 내 그 뭐야 너버리 죽었을 때 병사들이야 이거. 아 그래 여기로 오길래 나 깜짝 놀랐지. 오케이. 막아야지 그래도. 오케이, 나도 공격했다 어님. 오케이 아버님 오케이. 아 저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줘! 생각보다 핀맨 선수 끈질겨요. 생각보다 끈질긴데 끈질김이면은 약간 바퀴벌레 같아요. 잡아도 계속 나오는 바퀴벌레 같은데 바퀴벌레는 그거 알죠? 어차피 닥쳐! 와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한테 다 쏟고 있는데? 자 아버님 제 병사도 보이십니까? 아버님 끝났습니다. 와 미쳤네. 중력이 방패 9명 플러스 일단 공병 7명 플러스. 근데 중력이는 너무 어마어마한 걸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놓친 게 걷다가 군사를 다 쏟으면 안 되거든요. 군사 그냥 여기다 다 쓰면 안 되거든. 왜냐면 내가 정면 돌파하고 있거든. 이게 돈 방금 다 썼어. 야야야 그쪽이 선지야. 아 백도. 저 선수 아직 버티고 있어요. 저 살아 있습니다. 야 난 지친다. 이지라고 하죠 이런 걸. 야 와. 이거 중력님부터 먼저 죽겠는데요? 우락기로 중력을 물리친다 EJ. 아 핀맨님보다 중력님이 먼저 죽겠어요 이거. 야 저거 와. 엄청난 대군이다. 강한 놈이 도착합니다. 야 강한 놈 버티가 오는데 못 버텨 못 버텨 못 버틴다. 이게 중력이랑 공병을 배치했기 때문에 아주 진짜 좋게 배치했거든요. 와 진짜 세요. 자 녹아요. 아 핀맨 선수 아직도 살아있어요. 와 잠깐만 내거 왕다 중력아 그냥 무너져라. 펑펑 터져라 중력아. 너는 잘못됐어. 전략적으로 해야지. 전략적인 게임이 승부를 좌지우지. 뭐야 빨리 부셔. 어디갔어? 뭐야? 아버지 명령 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아 두칸 뭐야? 와 이겼다. 와 살았다 끝났다. 뭐야 쟤? 오케이 아버님 끝났습니다. 어떻게 버텼어? 와 내가 녹은 줄 알았네. 야 내 군사는 왜 절로 가? 지금. 야 저기 와 저리 가. 죄송합니다. 아 있어 중력 선수 아슬아슬하게 두 칸으로 살아남습니다. 야 야 나 졌어. 뭐야 뭐야 왜 저 두 칸에서 저래. 네 완벽한 병사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버님 오늘. 진군아 대군이 진군되고 있어요. 진군 와, 진군 알아. 완벽한데 와 이거 막아 선수. 아 왜 나 절로 가자고. 아버님 포탑 안 지면 끝납니다. 오케이 창병이 나오고 있어요. 창병 와 미쳤네. 아 창병 뭉쳐있는 거죠. 창병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요 지금. 미쳤다 지금 자 성이! 안돼요! 안돼요! 지지! 이거 봐! 돈을 먹어야 되죠 이거! 아버님이! 비비 내가 죽일 거야 먹지마! 야! 누가 죽인 거야! 내 거야! 와!
망했어 졌어 망했어. 아니 왜 갑자기 훅 죽냐. 뺄거야 이씨 뺄거야. 와 결과가 이렇게 나올지 진짜 몰랐는데요. 우와 개쩐다. 얘들아 빙빙이 끝났습니다. 가는 놈이 이기는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기는거야. 자 빙빙님. 야 난 둘 다 왜 이렇게 애매하게 안겨놨냐. 아 저거 두칸 저거 뭐야. 와 진짜 저거 두칸 이거 뭐야. 나 진짜 죽을 뻔했어 근데. 아 핀맨님 근데 이제 아버님 쪽에서 우회해서 근데, 오거든요. 아니 그거 알죠. 만드캐슬이랑 수닝캐슬이 말 안했으면 이미 진짜 끝났었던거 저는. 와. 와 이거 마지막 결투인데. 자 핀맨님 이길 수 있습니까? 저 지금 3,000원 썼거든요. 예, 한번 와 졌어 저거. 3,000원이면 여기서 이기 힘들죠 이거. 자, 아버님한테 간게 2,000원인데 올포탑 다 지으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대군 대군이 오고 있어요 지금. 아버님 포탑 깬. 자 빙빙 포탑 빨리 지어. 3,000원 썼다. 3,000원 썼다고? 그럼요 그럼요. 야 여기 지금 3,000원 오고 뿌리, 있어요 지금. 뿌리 입은 나무에서 싸움이 유효합니다. 어 핑맨님의 엄청난 대군. 야 핑맨님 이길 수 있겠어? 제이미. 야 김합이 엄청 빨라. 가기 전에. 아 근데 옆을 위하는 창병하고 궁경이 창궁경이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아니 이제 이게 어디가 얘. 자 소환하는 것까지 다 뺏어주겠습니다. 와 얘 천만 대군이 지금 가고 있어요 빅맨님한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널 막아라. 야 중령님 형체라고 두 칸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무슨 수가 없지. 아하 와 장난 아니네. 아마 아 이거 핑맨님이 맞다라도 많았다면 중령님 나오는 병력들을 진짜 뺏어가지고 역전이라 노려볼 텐데 백도어라도. 하지만 뺏는 건 없다 이제. 와 핑맨이 그냥 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아, 왼쪽이 3,000원치 병력입니다. 왼쪽이 3,000원치 병력이고요. 형 거지야? 아니 자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중령님 대군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와, 막을 수가 갑니다. 없죠 솔직히. 돈 버는 수단이 지금 중랭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쳤다 이건. 가장 좋았던 게 너브리가 뭘 모르길래 너브리 아~ 라인으로 저는 포탑을 안 지었거든요. 네, 핑맨님 옆구리가 잘립니다. 옆구리로 콕콕 콕콕 콕콕.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처럼 녹고 있어요. 그만 보내 임마. 마음이 아파요. 아이스크림 유스크림 기미다 기미다 아이스크림. 자 쭉쭉쭉 부셔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이런 수가. 창병과 화해병이 만나서 최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앉아. 이게 오래된 배터리 날 듯이 닳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선한테 정신전님한테 아버님이 말한 이후에 말했습니다. 아버님 병력은 와. 어 버텼어 버텼어 버텼어. 근데 대군이 오고 있어. 오 뭐야 망했다. 사라졌어. 개쩐다. 어 근데 어 이거 생각보다 피해님 병력 진짜 많은데요? 여기서 어 계속 어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핀맨이가 이거 반전. 잠깐만 사라졌어. 모르겠는데요? 내 버튼 힘하면 돼. 어디 힘하면 돼 사실. 아 개털이야 졌잖아. 기발 사과하지 마. 와 무슨 야 아 나 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핑 이길 것 같은데? 이면 안 보이죠? 야 핑이 너무 잘하는데 이거? 나 졌네 이거. 야 죽네 좌측에서 또 군대와 왼쪽에 3,000명 왔다. 3,000명 도착했다. 3,000명 온다. 속도가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맞지. 이게 중국 아하. 드라마에서 하는 서유기를 본 듯한 그런 스케일이랄까. 중령님 지금 오른쪽 그, 화면에 몇 명 있다고 떠요 중령님? 저 오른쪽에 화면에 뭐 몇 명이 뭔 소리예요? 그 창하고 돈 아래에 이제 창하고 이거 뜨잖아. 아 47, 15, 8. 와 와 미쳤다. 아, 중령님 이기셨습니다. 와 중령님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맞아!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핑맨님이 2등을 했어요. 아, 나 진짜 중령이 진짜 잘했다. 내 중령이한테 오른쪽 뚫린 다음에 이제 정면에서 이제 내가 중령이 거 못 부셨잖아. 그때 게임 포기했어. 왜냐면 이미 중령이네 본진을 봤을 때 마을이 엄청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중에 이제 돈을 아무리 벌어도 못하겠다 이거는. 아 망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중령이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다시 마크로웨어 보죠. 고만 줄라!
코알로라고요. 왜 자꾸 놀러. 정신이 사나워.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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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